안녕하세요. 자청우도 수경낭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자가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오늘 청소도 하고 자가소독제로 집안을 구석구석 이렇게 소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락스하고 페트병하고 계량컵하고 장갑하고 그리고 행주하고 대야하고 준비했습니다. 물을 이렇게 1리터씩 다 담아놨어요. 담아놓고 이제 요거 락스만 담으면 되겠죠. 25ml 눈금새 맞춰서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붓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어서 완성. 순식간에 외통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다가 뭉쳐서 그좀 뭉쳐갖고 어떤 분들은 스프레이 거기에 넣어서 뿌리는데 락스라서 뿌리면 안 좋고요. 이렇게 천에 뭉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코로나 물렀거라 락스 소독제 나가신다. 많이 가족들이 다 손대잖아요. 닦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폰도 진짜 가족들 다 쓰잖아요. 인터폰을 닦아야 됩니다. 닦으시고 10분 열려야 돼요. 자, 10분 뒤에 다시 한번 여기 깨끗한 마른 걸로 한번 닦아줘야 돼요. 아까 닦은데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우리 포항시는 매일매일 방역을 하는데요. 특별히 또 매주 수요일은 전지역 방역의 날이거든요. 이제 자기 집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코로나를 박멸합시다. 코로나 아웃! 아웃! 이제 집에 흔히 있는 이제 락스를 이용해갖고 소독제 만들어서 자가 방역 잘 합시다. 주부의 힘! 파워! 코로나 박멸! 자, 포항 시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코로나19 우리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손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아